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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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제목이 나의 영원하신 기억이다 보니까 찬양 떠오르죠?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이 찬양 많이 했지만 생각이 나니 이 찬양을 1절만 펼쳐져 있죠. 네,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이다. 이게 고백이 여호수아의 고백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가 8절부터 네,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죠. 14절까지 르우벤 자손의 기업이 15절부터 23절까지 갓 자손의 기업이 24절부터 28절까지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29절부터 33절까지 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죠.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성경을 덮고 싶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다 이렇게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열도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신나죠. 가나안 서편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강력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앞길이 열릴 것 같은 환상에 잠기기도 하고 여리고처럼 꽉 잠긴 문제들이 무너질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일이 닥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깁니다. 적어도 12장을 읽을 때까지는 그런 흥분이 사그러지지 않는데 13장이 들었으면서부터는 지루하게 이어진 땅 분배 이야기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충분하다고 합니다. 저는 뭐 장절적으로 쭉쭉 가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뭐 지루하고 말고 그런 그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저도 초신자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약, 딱딱한 부분 가면 집중력 떨어지고 졸리고 그리고 그냥 조금 읽다가 그냥 덮게 되죠. 역사적으로 여호수아 13장부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아닐까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땅 좋아하죠. 예, 땅을 참 좋아해요. 펄벅, 우리 아시아 펄벅이 대지를 썼죠. 또 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것처럼 우리 이쪽 예, 그 동양권 내에서는 정말 땅 부자다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요. 저는 별로 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내가 땅을 좋아했더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은정 목사님이 옥수수가 엄청 맛있나 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땅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 민족도 없습니다. 그동안 아마 수술로 인해서 입맛도 떨어지고 영양도 부족했는데 정말 그 옥식이죠, 옥식이. 그걸 보다 보니까 너무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부터 제가 찬양할 때부터 웃고 있었어요. 열심히 입을 먹어서. 땅 때문에 다투는 일도 많고 땅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고 땅을 제일 중요하게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분들, 중국이 땅이 참 넓잖아요. 그래서 예, 펄벅이 대지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13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소유하는 이야기, 제가 아까 달락달락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나안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는 그러한 차례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좋아하는 우리에게는 13장의 말씀부터가 가장 재미있는 예, 상징이다,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덜 지루하지 않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유산이 적힌 등기부 등본과 같은 아주 소중한 자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거기서 처음 시작이 또 땅 때문에 창세기 12장 7절이 이제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시는 것도 땅으로 시작을 하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시작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 이 30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수아 13장의 말씀, 나머지도 책임을 이루리라, 예, 책임져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읽어보면 우리를 아주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제 나이가 많았어요. 청년이었는데,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사를 공부했어요. 그죠? 왜 이 여호수아 13장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간중간 여호수아가 쭉쭉 나서 제가 이거를 오늘 검색을 해서 봤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거를 네, 설교를 했는데 뒤로 빠져서 이게 뒤에 있는 거 또 반복이 돼서 제가 주부를 막 앞서서 가다 보니까는요, 이거 헷갈릴 때는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기억력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막 찾아서 아무리 뒤져봐도 13장 말씀은 없더라고요. 20장 말씀은 지난번 24장 말씀도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하지 않은 건 맞구나 하고 제가 그걸 거의 한 1년여를 쭉 뒤집어서 거꾸로 훑어 올라가다가 예, 실었어요. 지금 10편 가고 있다. 지금 중간에 여호수아 13장이 올라간 거죠. 11장의 19절과 23절에 보면 기본 거민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모두 이스라엘 정복을, 이스라엘이 정복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남아있는 땅이란 가나안 남쪽 쪽의 블레셋 지역과 북쪽에 있는 변두리 땅에 불과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배권을 획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 이게 나이가 카일의 연구에 의하면 90세에서 100세쯤 됐겠다. 즉 더 이상 전쟁을 지휘할 수 없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자투리 땅이 큰 부담이고 걱정거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과 7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말씀하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의 사람들은 다 내쫓고 그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주시겠다. 이 말씀은 나머지도 책임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예, 여겨집니다. 참 우리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한치 앞도 모르는데 지나놓고 보면 지난 20년이 정말 저는 뭐 그 이상은 그만두고라도 지난 20년이 참 주마등같이 스치면서 아 결과가 이러하리라고 이렇게 또 중간중간 기도할 때마다 감동으로 답을 주셨을 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은 틀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구나 이런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나놓고 보면 20년 후에, 10년 후에 아 그때 10년 전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이렇게 되려고 이렇게 하셨고 그 공부하고 힘든 중에서도 그래도 살려놓으시려고 물질을 주셔서 수술을 시켜주시니 걱정, 근심 다 비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두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지점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나 안 할래요 하고 대답을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한 75% 80% 정도 심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서서 짚고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갈비밑뿐만 아니라 등짝까지 굉장히 많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주차장을 여기를 쓰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쓰면서 걸어 다니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그게 좋으니까. 예, 선택은 자유죠. 힘이 들어도, 기어가더라도, 그것도 못하면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먼지가 너무 많아서 싫어요. 닦아도 닦이지가 않으니까 싫고, 매일 주차를, 저, 세차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냥 눈으로 볼 때만이라도 좀 그냥 훤하게 보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너 즉 6절에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남은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나 야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예,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아까 우리 찬양하죠.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입니다. 너 즉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남은 땅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졌지만 나 야훼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어주기 다 줄 것이니 너는 그것을 잘 챙겨라. 이건 할 수 있지 않느냐. 전쟁은 네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비슷한 예, 주제들의 설교들을 계속 제가 많이 하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가라. 모든 설교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설교들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들이나.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내 상황에 대입을 하면 너무나 기가 막힌 답을 주시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즘에는 우리 숫자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아시면 내가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내 고백이 되라고 오늘 내게 힘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저는 또 이러한 감동도 오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문제들입니다. 며칠 전 프랑스 미술과협회에서 올해 가장 멋진 그림의 수상자로 프란시스 모도론이라는 사람을 선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양손이 없는 장애인, 장애인 이야기 제가 많이 하기도 했는데 입으로 예, 그림을 그리죠. 손으로 붓을 잡을 수 없어서 팔에 나무손을 끈으로 묶어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은 정상인들이 그린 그림보다 예술성과 색채 구성 그리고 색채에 담긴 상징성이 엄청나게 탁월하던 평가와 함께 수상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는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호흡이 있는 한 이 나무 손으로 인생의 아름다움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양손이 없는 것을 인생의 한계로 여기지 않았죠. 이 사람은 정말 그걸 저는 상상만 해봐도 기가 막혀요. 저는 그냥도 그림을 못 그리는데 손을 가지고도 이 사람은 양손이 없는데도 그것을 나무에다가 매가지고 그것을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 피난을 훈련을 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참 정말 기막히구나.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자가 된 거죠. 우리가 살펴보면 저는 저 아무리 살펴보아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제 수술의 부분에 문제에 봉착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것을 거두려고 말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어떤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내게 그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자꾸 답을 찾고 마음을 위로를 하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문제 또 아직 철이 없는 아들 문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예, 혼자서 정말 십자가를 걸머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을 정도로 힘든데 이분은 얼마나 이 장애를 가지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거 안 해도 되는데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려서 수상을 할 정도면 얼마나 피하는 그 훈련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참 고개가 숙여집니다. 역부족일 때가 많죠.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앞에 곧 다가와요. 그것도 날짜가 하루하루 감에 따라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뒤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또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입술로 그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점점 더 나빠져가지고 그 말을 아예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게 하는 제 몸 상태.
아마 엄청 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래만 허리가 구부러진 게 아니라 등짝에서 위에서 잡아 밑으로 누르니까 몸을 뭐 풀 수가 없죠. 설 수가 없죠. 이게 병원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뭐 뭐라 그러더라? 그 측만이 아래만 일어난 게 아니라 윗부분도 측만이 일어나서 아래 위가 전부 다 측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를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이 그냥 여기가 여기 등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뭐가 이렇게 콱 위에서 무슨 돌 바위로 누르는 것 같은 그 누름이 있으니 아래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모든 무게는 어디로 가냐면 허벅지로 가서 관절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팔에 이렇게 굵은 주름이 지고도 이제 부족해서 강단이 있으니 그나마 망정인데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렇게 서 있으면 내 이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펼쳐진 거죠. 그렇다고 뭐 먹고 자는 것 말정하니까 저를 보고 어저께 어떤 분이 일부러 그렇게 전에도 저한테 나는 거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멀리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해서 저분이 풍부에서 만난 분인가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전 사람을 잘 보면 기억을 못해요. 근데 대개는 상대방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저분은 어디서 갔더라 그냥 같이 인사를 하죠. 웃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데 어제도 또 그 분인 것 같아. 그때 인사했던 그분이 나가시다 말고 돌아와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반갑다고 인사를 하면 저 보고 엄청난 체력이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쉬지를 않고 그렇게 수영을 하실 수가 있느냐고. 근데 그 얘기는 풍무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허리가 너무 많이 안 좋고 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배영을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드니까 오래 하죠. 천천히 왔다 갔다 하죠. 아 그거 아니라 자기는 배영만 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픈데 자세가 혹시 제가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뭐 제가 안 와요. 그래서 힘을 주고 하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만 해줬어요. 저는 허리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힘을 주려면 힙과 아랫배에다가 힘을 좀 주고 발끝에 힘을 모아가지고 발로 저도 못하면서도 차고 그리고 손을 정확하게 예, 위로 끝까지 올려서 이렇게 물을 아래로 깊이 이렇게 퍼서 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아마 힘이 허리에 좀 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고 나름으로는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고 즐겁게 저기 운동하셔서 너무 보기가 좋다고 하시면서 기쁘게 운동하세요. 그분들은 아마 다른 걸 하시나 봐요. 뭐 댄싱이나 뭘 하니까 수영복을 입고 또 위로 올라가 바깥으로 나가서 저기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위층에서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수영 내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샤워를 하질 않고 그래서 샤워장이 이렇게 텅텅 비나 봐요. 거기서들 내려와서 하고 거기가 더 좋은가 보죠. 올라가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체력을 많이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는 내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잊어버렸던 것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그걸 열심히 간구하기도 하고 대개는 한 반 정도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역부족일 때 우리가 정말 그 역부족이고 불가능하게 여겨질 때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절망을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돼 있을까를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한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밀어놨으니까 해야 되는 게 답은 답이죠. 생각을 합니다. 뭐 죽을 수도 없고 억지로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잘 살아 있을까 하는 부분도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부족인 것을 느낄 때 절망합니다. 기가 꺾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행복하게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있는 이 조그만한 여기 이 정석의 잠자리가 너무너무 편하고 포근해서 이 상태대로만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뭐 일어나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하긴 해야 되겠죠. 내가 하루하루 다가오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나고 코로나19가 왜 나는 그거 저기 1차를 접종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올까. 우리 전도사님 이상하다고 본인은 열흘 후에 딱 맞으라고 1차 때 그게 딱 날짜가 정해져 왔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맞으신 지가 언젠데 왜 여지껏까지 혹시 빠진 게 아니냐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그거 그 저기 그 예방주사의 그 종류가 다르대요. 그래서 저희가 맞은 예방주사는
12주 후에 맞는 게 맞고, 3개월 후에 맞는 게 맞고, 요즘에 맞으시는 분들은 뭐 열흘, 보름 날짜들이 이렇게 빠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러다가 저는 병원에 들어갈 때 2차도 못 맞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내가 혹시 잊어버렸나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했더니 봐주시더니 18일 날 연락이 미리 갈 거라고 얘기를 하셔서 다행히 9월달 되기 전에 맞기는 맞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도 우리의 한계들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런데 답을 얻은 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대개는 보면 내가 계산해서 이건 될 것이다 했던 것이 말도 안 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꼭 이루시죠. 기적을 이루시고, 제자들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불러 모아가지고 기가 막힌 열두 제자를 만드시고, 물론 거기서 가르치다 같은 자도 있기는 했지만, 만드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도 마음이 순간순간 많이 우울해지고, 남이 너무 기뻐하고 평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그렇습니다. 역부족이라고 느꼈을 때, 인생의 한계가 느껴질 때 결코 기꺾이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를 닮지 마세요. 그것은 세상이 정한 한계고 내 자신이 정한 한계일 뿐이라는 것.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죠. 앞으로도 아마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한계도 초월하는 분이시죠. 힘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백성들은 한계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마 온전한 믿음을,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실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몸이 이렇게 되리라고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1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예, 누구도 넉넉히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못하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여러분의 한계 넘어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개척될 것이에요. 분명 이렇게 어려운 터널, 예, 그 터널은 끝이 있어요. 반드시, 그죠? 동굴은 끝이 막다른 골목일 수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축복을, 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넉넉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나이 많은 늙은 여호수아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제 있는 그대로 분배하는 일이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것.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사람의 땅과 바산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바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아홉 지파, 또 다른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 아직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욱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 때문에 아직 가나안의 기업을 누릴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얻은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분배하여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만 집중되어 피곤한 일상을 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 저에게 대입을 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바보가, 제가 바보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너 있는 거 잘 정돈해서 그것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즐겨라. 참,
빠진 부분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내 옆에 너무너무 힘들고 권고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기쁨이 충만하더라도 먼저 그 이웃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보다 앞으로 일에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내 내일 일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 일찍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감만 가지고 현실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인생이 더 공고롭겠죠. 재미없는 인생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보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세워보고, 예, 그 우리 그 찬양 있었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이전 예배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입술로 고백했던 그것을 세워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걸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 마케팅 경영 컨설턴트 회사의 존스 그룹의 창시자이며 경영자인 로리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인이 20년간 회사를 경영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경영상을 정의한 그런 책이었는데 이 책 예,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축제 상태에 계셨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서부터 축제로 시작하여서 언제나 축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핀잔을 들으신 적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만 근심하고 걱정하셨다면 예수님을 가시는 곳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웃음이 있었겠습니까? 맛있게 잘 잡수시고 잘 주무셨겠습니까? 물론 미명에 항상 기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주무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주무시긴 했을 거예요. 육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매일매일의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늘 감사하셨고 최선에 대해서 최선을 누리고 계셨다라는 것.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받은 축복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어요. 남들과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기 때문에 쌍둥이도 똑같지가 않다고 그러죠. 일란선 쌍둥이도. 생각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져야 하고 남들과 같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죠. 바로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자꾸 우리의 눈을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의 귀를 남의 소리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어이구 나는 왜 저 사람 같지가 못할까. 예, 이런 그 불평을 하다 보면 한이 없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마저 빼앗기는 불행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실수이기도 했죠.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누리고 에덴 동산의 온갖 축복보다 마귀로 보여준 선악과의 관심을 갖게 되므로 타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해서 타락이 되는 바람에 그만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아름다운 신라곤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고 지금 사단의 세상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사단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남들이 받은 축복이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 유대인들의 비극은 그들은 언제나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헐떡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었지만 언제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와 심판을 당할 걱정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했어요.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영광만 부르짖고 예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은 있었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불행한 존재들이기도 했어요. 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즐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참 자유인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참 자유자라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예, 나는 자유의 이거를 올려놨다가 오늘 그 찬양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정말 참 자유자. 제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예, 제가 그렇게 일일이 찬양을 제목을 찾아서 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예, 그때 필요한 찬양들을 눈에 띄게 해주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참 그런 게 참 누리고 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그 내용의 제목도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제가 다 꿰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눌러서 하다 보면 말씀하고 너무너무 입각한, 물론 거의 말씀하고 많이 닮지만 예,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무 둔하고 바보 같으니까 성령께서 안 되겠다, 얘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하고 많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집사 때부터 그랬어요. 네.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홍금봉투를 쓰면은 목사님의 설교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있어서 많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어두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 미혹당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에 따라 행복의 순위는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감격과 기쁨 때문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축복이고 가치예요. 그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은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물은, 그죠? 그 볼을 터야 물이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고인 물은 썩습니다. 흘러내려갈 때 새로운 물이 흘러들어와가지고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막혔던 밤을 항상 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희 영원한 분기시다 말씀하죠.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므로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되니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더라. 예,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 그 화제물, 그 재물들이 그 기업이 되었다. 그것으로 먹고 사는 거죠. 마지막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래서 요즘에 예,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예, 주시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어려워서 직장들을 많이 갖고 있죠. 예,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 바로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야훼께 드리는 화제물, 음식재물, 예, 그런 분깃을 받았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 야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한 아무런 분깃이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분깃이 되고 기업이 되신다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레위지파는 제사장 지파며 성전 예배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지파였죠.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야훼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크고 놀라운 우리의 유업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렇다고 해서 레위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누가치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땅을 소유하는 것, 물질을 누리는 것,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 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땅이 아니죠. 하늘나라의 땅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마치고 봉헌식 기도를 드릴 때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어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주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주되신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땅을 달라는 이야기, 명예를 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보다 중요하시고 명예보다 당연히 중요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자체이시라는 것. 정말로 주 예수를 우리의 유업으로 분깃으로 받으며 감사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제가 고백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예, 사실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땅과 명예를 더 좋아하고 그것에 운동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예, 그 어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쓴 기독교 그 안의 무속신앙이라는 칼럼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복을 해석하는 규정이 성경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기준을 따르면서 돈을 잘 벌고 몸이 건강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라고 그러한 사고가 그리스도인들 지배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정말 너무너무 없으면은 예,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깨달고 느낄 거는 물질은 조금만 있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참 평강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건강이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예, 예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것.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장님이죠. 예, 아무리 불이 밝아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그 신령에 세우신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큰 축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고 나의 받은 분깃이라는 것. 그러게 나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가 그 예배 직전에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떳떳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축복을 동냥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인들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시고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492장